바로 고로고로 가겠습니다. 에 그럼 청하로 출진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배치되는 거구나. 원소가 공격해왔다고? 예, 그 국경이 개교해서 청하 거룩 양쪽을 통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청하니까 아이오아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럼 엄강 너는 청하로 가거라. 나는 거룩으로 가겠다. 최종 목표는 목표는 개교다. 개교에 원소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예. 양군은 청하 거룩에서 대치하며 서로의 형세를 관찰했다. 국경을 사이에 둔 양군의 경계는 계속되었고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다. 수개월이나 흘렀다고? 청하 요새 뭐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솔로 준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형님, 공손천님과 원소가 대립한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저렇게 마냥 경계하고만 있을 생각이라는? 아니 그렇진 않을 거야. 일단 지금은 서로 정보전을 벌이고 있는 거다. 조만간 움직이겠지. 나 잘 모르겠다는. 어리석은 녀석. 진정한 장수는 무예만으로는 완전하다 할 수 없어. 지혜를 겸비한 자만이 진정한 장수인 거야. 소호대쇼? 아니 끼! 아 뭐 찌른다! 소호다 너! 소리자! 형님도 그 정보전이라는 거 항상 하고 계슈? 아 뭐 물론 오늘도 이제부터 성내를 순찰하며 백성들에게 정보를 얻으려 하던 참이었다. 아 역시 형님입니다. 좋은 일은 서둘러야죠. 이곳은 관우와 장비가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내가 움직이는 거야 이제? 자 장비한테 한번 얘기해볼게요. 별거 없네. 주점과 집회소가 있대요. 알았어. 오 농민들이랑 이런 애들 다 말 걸 수 있네요. 남자애? 쇼타? 비가 오면 불이 일어나지 않게 된대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유빈님은 지금 단병이에요. 하지만 경험을 쌓아 강해지면 지금 아주 다른 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경험이 있어야 돼? 그냥 머리 숫자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집회소로 가봅시다. 아 주점으로 가볼게요. 주점. 왜 이렇게 안 사나냐 술집이. 원소와 전쟁한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큰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고? 도구를 사용하면 부대의 속성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신도에는 분명 번궁이라는 무장이 있었지. 부도가들을 지휘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뭐야 뭐라고 한 거야. 전장에는 보물창고나 군량고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았어. 유빈님의 그곳은 큰가요? 누가 그랬어요? 초선이요? 설마? 아니 장비? 는 아닐 거고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할머니가 그러나? 콩은 병력을 회복시켜준다오. 술은 사기를. 상약은 양쪽 모두요. 모두 전장에서 필요한 물건이지. 저 선두예요 설마? 선두 패러디한 거가? 어이 선두다! 피식! 피식! 하고 던지는 거죠. 평원에는 도구상이 없지만 북평에는 있어. 뭔가 필요하면 가보시구려. 할아버지, 미녀? 미녀래요? 자신의 상태와 맞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만 사용하면 더욱 강하고 멋진 사나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오. 자신의 병력은 항상 확인하세요. 전장에서는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요. 아, 알겠어. 나갑시다. 성문으로 나가볼게요. 뭐 어디로 가야돼. 자 북채로 갑시다. 어? 못가네? 북평으로 갑시다. 주점.
이거 다 말 걸어봐야 돼요? 어? 상인이네? 상인인데 왜 아무것도 못 사지? 아, 오른쪽에 지도 모양 클릭하면 갈 수 있는 곳 나와요? 그렇군요. 도구상. 어? 음악이 바뀌었다. 저는 상인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자, 농무서는 뭐예요? 농무서? 아, 농무서? 평원 가면 돼요? 지금 바로? 농무서 하나 사자. 농무서 많이 사요? 자, 알겠습니다. 술도 많이 사야 된다고요? 술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콩 사라고요, 콩?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갑시다. 농무서를 쓰느냐 한 대 더 때리라고요? 농무서 일단 두 개씩 사놨어요. 왜, 왜 아무도 없는데? 부평에 아무것도 없네요. 할머니 됐고 나가자. 오른쪽에 책 들고 있는 할배 눌러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책 들고 있는 할배. 책 들고 있는 할배가 어딨어?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말 걸어봐야 되는 얘기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다 말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집회소 가가지고 말 싹 다 걸어볼게요. 난 빨리 전투를 하고 싶다고. 와문이 얼굴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된다고요? 왜죠? 왜 눈물이 나요? 대체 뭐 때문에? 충신으로 영자라린 사람 한 명 골라서 AD 주고 참모로 쓰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모 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마무님 얼굴 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저의 마음을 다시 달래주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생마를 추천한다고요? 송부 다 수집했나 이제? 송부 수집 다 했는데? 이제 가야 되나? 평원 회의장으로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매니저를 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 회의장?
마모님 그래도 지금 군주인데 자세가 너무 내시 같다고요? 왕처럼 해달라고요? 잠깐만요. 형님, 간홍이라는 자가 와 있습니다. 형님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간홍? 간홍이 누구더라? 유빈님, 저는 간홍이라고 합니다. 유빈님의 활약상을 듣고 꼭 신하가 되고 싶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디 저를 신하로 삼아주십시오. 간홍이 신하가 됐대요. 간손미의 간이에요? 얘가 설마? 간손미의 간이 바로 쟤입니까? 설마? 네. 아, 유빈님, 실례합니다. 저는 공손처님의 사자입니다. 어흥. 원군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래? 사자님, 원소군은 개교에서 동쪽으로 계속 진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원소군은 이미 우리 영토에 깊숙하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공도 부평에서 출진했습니다. 그래, 전황은? 주공이 이끄는 본군은 개교에서 공손할 부대와 엄강군은 거록과 청하에서 분투 중입니다. 허나 모두들 형세가 불리해서 유빈님 저에게 힘을 빌려주십시오. 공손처님이 위험하구만. 형님 어서 도우러 가자는. 사장님, 공손처님께 금방 도우러 간다고 전해주시오. 아, 감사합니다. 주공, 개교로 가는 길은 이곳 병원에선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용종 커뮤니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우무 정말 모범생같이 생겼다. 네, 와우무 아니고 와무죠. 네, 용종 커뮤니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아, 오이지. 그래 알았어. 준비가 되면 말을 달래요. 일단 세이브하고. 갑시다. 그럼 출진하겠습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형님, 광천과 신도성 중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거 어떤 걸로 갈까요? 여러분들, 신도성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광천을 갈까요? 신도아? 아니, 신도성. 광천? 광천이 좋다고요? 광천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도구 교환하겠습니까? 아니? 도구 교환하지 마. 갑시다. 광천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맨날 좋은 거 반대로 말하죠. 봉기, 너는 광천으로 가라. 공손천의 배후를 찌르는 것이다. 아이, 잘 들어라. 우린 공손천의 뒤를 친다. 광천으로 가자. 요시, 더 바치다. 호호. 뭐? 원소군이 우리 배후에? 당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원소의 본진을 공격한다. 개교로 돌격하라. 지금 시청자들을 개구리라고 비하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광천으로 갑시다. 아, 어디는 가면 망나뇽 같은 동료였고, 어디는 가면은 메타모 잉어킹 같은 동료였다고요? 저것은 형님, 아무래도 원소군인 것 같습니다. 원소군이라고? 원소군은 공손처님의 군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여기에? 여기까지 원소군이 와 있는 걸 보면 공손천군이 위험한 모양인데. 아니 뭐지? 저 어느 군대냐? 병원의 유비군이 아니냐? 공손천을 도우러 가는 길이군. 이곳에 지나치고 공손천의 배후로 공격할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좋다. 우선 유비를 박살내자. 전군 너스케끼. 형님, 원소군이 몰려온다는. 아, 할 수 없군. 그럼 형님 가볍게 주물러 주시죠. 주물주물. 자, 봉기를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것들 많네. 맵이 되게 작네요 이번 판은. 아, 네, 알겠습니다. 하, 이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려나? 공격할 수 있네. 선빵 먼저 때릴 수 있네요. 선빵 먼저 때려줍시다. 네, 지나가던 너구리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잡아줍시다 얘네. 푸착푸착. 오호. 잡아주고요. 여기서 또 대기를 사줍시다. 이쯤에서 대기. 어? 아니 이게 닿다니. 마모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저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이렇게 다섯 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씩 다 깨물어보세요. 다 아프잖아요 어떤 손가락이든. 네, 제 손가락과 같은 아이들인데 제가 그 버리겠습니까? 키워야죠 맞죠? 방금 손가락 세 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요? 자, 일단은 얘로 쳐줍시다. 바늘에 쳐줄게요. 한적. 어? 반적도? 에? 자, 여기서 한 대 때려주고요. 아, 산적과 무도가 되는 확률로 근접 공격 반격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저 귀찮게 자꾸 저 달라붙네. 자, 장비로 갔다 왔는데 때려주고요. 어, 뭐야, 이거 이동 못해? 왜? 왜 이동을 못하지? 왜지? 자, 때려줍시다. 방통도 살리냐고요? 방통 살릴 수 있어요? 그 유비를 잘 키워야 되나? 기병이 쓰레기면은? 간홍 키우고 싶은데? 아, 그래. 자, 간홍으로 막타를 쳐줍시다. 푸샥! 드챗! 오! 오! 이게 왜 안 죽지? 마모님 지금 전쟁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에이, 게임인데 별 생각 없어요. 정말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걸어세! 아이, 치나비나 걸어세! 하이, 어려웠어! 시대 부식가! 와모치위! 자, 그렇다면 유비를 키워줘야겠죠? 유비를 키워줍시다. 오케이. 유비를 키워야지. 유비. 관우. 장비. 자, 콩을 갖다가 얘한테 써줄게요. 간호한테. 간호 애껴주겠습니다, 제가. 자, 잡아줍시다. 뚜둥! 아니, 왜 못 죽여, 저걸? 저걸 왜 못 죽여요? 젠장. 네. 어, 이자아이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자, 막타 줬죠. 혼종류. 코알라 닮았다고요? 저한테 그러시는 분 님밖에 없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 님이 처음이에요. 에이, 코알라 닮았다고. 얼마나 잘생겼다고. 자, 어, 유비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두고요. 대기해줍시다. 아무 저 팔겠어요 풀어달라고요? 맨날 풀어달래. 저 팔겠어요 제가 나중에. 네, 어, 나중에 또 풀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직 풀이 아닌 것 같아요. 풀이 안 돌아왔어요. 산적 궁병대 봉기 백봉기 죽병이랑 딱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대기하고. 와무 위아더 퓨처 들어봤냐고요?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턴 종료하고요. 네, 그러게요. 아, 위아더 퓨처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네요, 자꾸. 자, 관으로 한 방 쳐줍시다. 파샥! 그리고 장비로 한 대 쳐주고요. 오, 반격까지? 자, 간홍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마무리! 푸샥!
아, 마법 배우기 전에 힘들어요? 마법도 써요? 아, 간혼과 봉기의 일기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간호의 마법도 부려요? 신기하네. 아, 유비도 생각보다 약하다. 어, 줘요, 이게? 삼국지 한 번도 안 읽어봤나요?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너무 옛날에 읽어가지고 기억 안 납니다. 잘 소설이잖아요, 이거. 아, 그래요? 공격해줍시다. 뿅뿅! 톡! 오케이, 레벨 4 됐죠? 유비는 공격으로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저게 안 좋네. 자, 마무리 해줍시다. 간홍으로. 톡! 좋아. 자, 장비로. 콩을 또 사용해줍시다. 콩을 많이 써야되네, 콩을. 네, 관을 일기토 있는거 알고 있어요. 일단 최대한 때려주고 일기토 하려고. 죽기 직전에 일기토 거는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경험치 있는대로 다 빨아먹으려면은, 네, 죽기 전에 일기토 거는게 좋지 않아요? 이제 죽을 때 된 것 같은데? 톡! 일다라? 아, 참. 일다는데요? 간홍이 때렸는데? 에? 아니. 손가락을 하나 잘라야겠는데?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얘를 간호아, 너 궁수가 하고 싶니? 아, 참. 궁수가 어떻게 보병도 하나 못 잡아. 야, 이거 장비로 때리면 죽으려나? 이거 장비가 때리면 죽으려나요, 이거? 죽겠죠? 죽어요. 그냥 관으로 갔다 대기 태는 게 나으려나? 자, 관우가 결투를 신청한다. 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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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동. 아니, 야, 마 안 타고 있었잖아. 나는 관우 원장이다. 관우라, 뭐 관우라고? 소문에 들리는 그 관우 말이냐? 뭐, 내 이름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내 솜씨도 어느 정도 알겠구나. 젠장, 간다! 역시 여포건을 쓰러트릴만하군. 안되겠는데. 이상한 물이다. 관우라고 했겠다. 잘 있어라. 에? 도망가네? 아, 지는 캐랑 일기타하고 있는거예요? 덱쇼 우치토따리. 잡았죠? 형님, 원소근은 대각한 듯합니다. 하나 여기까지 원소근이 와있을 줄이야.
아무래도 전황이 좋지 않은 것 같군.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응? 주공, 누군가 온 것 같습니다. 아, 다르다! 아, 유빈님. 갑자기 방문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희들은 신두성의 부장, 한영과, 곽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대든, 어째서 우리 진영에 오셨어? 실은, 신두성에서 원소에게 빼앗겼습니다. 저희 둘이 신두성을 수비하고 있었는데, 원소군이 공격해와서 그만. 원소의 부하, 순우경이라는 장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원소가 신도성까지 공격해오다니. 예, 그때 유빈님이 원군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 잉어킹과 메타몽이네요, 제가? 왜 중국 배경인데 일본어가 막 나오나요? 일본 게임이잖아요, 일본 게임. 네, 알았어. 오, 신화로 들어왔네요. 쟤네들도 키워야 돼요? 네, 눈 오는 여름밤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응원 버튼, 네, 손바닥 척, 엄지 엄지 척 척, 응원 응원 척 척.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길이 두 갈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청하, 또는 또 하나는 거룩입니다. 청하로 갑시다. 청하로. 네, 청하로 갑시다.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어. 청하, 술이잖아요, 술. 자, 갑시다. 오, 도구상. 무엇을 사겠습니까? 콩 삽시다, 콩. 유비한테 콩 주고요. 그리고 콩. 관우한테도 하나 주고요. 콩. 장비한테도 하나 주고요. 술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술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무서, 녹무서 이거 똥인 것 같아요. 괜히 산 것 같아. 그러니까 녹무서 써봤거든요. 똥이야, 똥. 녹무서 다 팔아버려. 간호한테 청룡원을 또 주고 시작하자. 간호가 써야죠, 그거는. 우리 간호한테도 하나 줍시다. 갑시다. 간호한테 말 걸게요. 준비 다 되셨습니까? 하이! 자, 세이브 하고요. 갑시다. 형님, 청하 거룩정 어느 쪽으로 갈 생각이시오? 빨리 선택해달라는. 자, 청하러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청하러 가시죠. 갑시다. 정인 듯합니다. 부대를 변성해 주십시오. 네, 청하러 가야죠. 다 출전해. 어? 뭐야? 어, 아,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네, 다섯 개, 다섯 명만 출전할 수 있네요. 아, 누굴 버리는 게 좋으려나? 실업자님 사람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왕후님 삼국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요? 초선이죠, 초선. 네. 지호 3회차님 쿠키 한 개,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영이 쓰레기구나. 네. 한영 버리고 곽적 쓸게요. 곽적. 얘가 잉어킹이고 얘가 메타몽이었구나. 얘가 잉어킹이고 얘가 메타몽이었어. 자, 갑시다 이제. 아,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 1턴. 고기야, 나 엄강이 결투를 신청한다. 기계는 가상하다만 상대를 잘못 골랐거나 때때로게 나 고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끄죠! 어? 싸운다. 오, 이런 거였구만. 바로 일기토가 나오네요. 엄강 각오해라! 이야!
으아! 어? 에? 후기가 질 줄 알고 이렇게 더빙했는데? 띠오? 백쇼! 오치 토타리! 형님,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엄강님을 비롯해 청하의 부평군이 개명한 듯 합니다. 한 발 늦은 것인가? 좋다. 복수전이다. 아니! 저것은 유비군 아니냐! 그렇군. 공성천의 응원군으로 갈 생각이군. 이 고기가 순순히 보내줄 줄 아느냐! 3일 전 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 오늘 방구 꼈는데 냄새가 치킨 냄새남. 아, 그래요? 네, 지엄 3일차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치킨 냄새 난다고요? 엄강은 바로 죽었네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쟤는 뭐야? 뭐 캐스터네츠랑 저 어? 장구를 치고 있네? 아, 군악대구나, 군악대. 자, 갑시다. 갑죠. 쭉쭉 달려줄게요. 구기야, 간호의 일기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면 사장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완공방송 꿀잼인데 시청자가 너무 적다니까. 네, 취업 3회차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박정은 여기서 대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유비도 이쪽에서 대기. 자, 간홍이 마을에 들어가 있도록 할게요. 마을 있나? 선 종료하고 갑시다. 오, 이 치사한 녀석들 왜 안 와? 에이, 자식들이 이건. 사기 안 오네, 이거. 자, 턴 한 턴 더 종료해주고요. 아니, 누가 앞에 있든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얘네 이제 기병이 먼저 들어가서 타격할 건데. 네, 청하로 갔어요, 청하. 웬 청아 이름이 좋잖아요. 청아 이름이 아이오아이가 생각나가지고 우리 죽은 고인 고인 아이오아이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갑자기 아이오아이가 보고 싶어져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간홍, 너의 힘을 보여줘. 요시 부샥 미쳤. 에이, 아 진짜 못 죽이네. 아니, 뭐 이렇게 약하죠? 이해할 수가 없네. 약해도 너무 약한데. 아니, 어? 군악대다. 군악대는 뭐하는 애들이에요? 아, 여기서 간홍 육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 한 방에 죽네? 아씨. 한 방에 죽을 줄은 몰랐네. 자, 유비로 가서 한 대 때려줄게요. 오케이. 이거는 간홍이 잡을 수 있겠죠? 이거 간홍이 잡을 수 있어. 유후! 포샥! 오케이! 잡았어. 좋아. 간홍으로 막타를 쳐야죠. 간홍으로 막타를 쳐야 돼요. 너도 한 대 때려라.
어이 자식 귀찮게 하네 저거. 자 여기서 대기를 해주고요 얘를 한 대 때려줍니다. 아니 저것은 어! 이런 젠장? 저 위에서도 오네요. 위에서 산적이 왔네. 위기는 아니에요. 위기까진 아니고. 자 여기 가가지고 농무서 사용해줄게요. 농무서 사용해주고 때려줍시다. 자 간호로 마무리. 간호 레벨 5 됐죠? 한옥 레벨 5 됐어요. 뭐야 바로 회복해? 어? 아니 왜 바로 회복해? 어이없네. 아 진짜. 아니 왜 바로 회복하고 난리야. 아 나 진짜 거의가 없네. 아 진짜 거지 같네. 자 간홍으로 마무리. 오케이 간홍이 잘 싸우네. 농무서 쓰레기네요. 네 일기토는 관우가 하니까 쓸모없죠. 네 맞아요. 자, 여기서 기다려줍시다. 죽여 죽여. 농무서 누가 아까 전에 많이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야? 블랙하게. 누구지? 아까 누가 저 농무서로 도배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이야? 빨리 나와! 벙어리 줘야겠다 이건 씨. 레인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초회차인 사람한테 이제 어? 그런 짓을 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왕후탈모방지원은 이미 한계를 투어하였습니다. 한계로 실패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아 네 왕후탈모방지님 네.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도록 할게요. 간호가 때리면 한 방에 죽겠지? 자 각적으로 하는데 때려주고요. 오케이 마무리다. 적의 심장을 깨뜨려라 간호. 으악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아주. 저게 심장을 깨뜨려 버렸죠. 고기. 일단 얘부터 불러올게요. 반으로 갔다 불러와요. 반으로 갔다 불러올게요. 장비 나가리 됐어요. 장비 나가리 됐습니다. 네, 국이랑 관우랑 일기토예요. 완곡한 모방실 원회님이 한계를 후원하셨습니다. 우와, 물이 막다면 삼자 탈모라는 게 사실인가요? 탈모 아닙니다, 여러분들. 탈모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풍성한데. 그죠? 이렇게, 이렇게 풍성한데. 이렇게 풍성한데 탈모라뇨. 이렇게 하면 사브라이에요, 사브라이. 자, 보병을 상대해 줍시다. 보병을 어떻게 상대를 하냐. 얘가 때릴 것 같은데, 무서운데. 이쪽에서 한 대 때려주고요. 어, 되게 세다. 유비로 한 대 때려줍시다. 그래, 유비 약해. 간홍으로 마무리해 줍시다. 간홍으로. 톡! 파샥! 6레벨 직전이네요, 이제. 6레벨 직전이에요. 거의 다 온 것 같죠? 구기. 구기가 먼저 달려들려나? 어떻게 하지? 일단 한 턴 기다려줄게요. 한 턴 기다려주고요. 한 턴 더 기다려. 자, 여기서 대기해주고요. 간우. 회복 다 시키고 나서 들어갈게요. 아, 국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불할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은 네, 믿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유비를 갖다, 아니다. 관으로 갔다가 일단은 이렇게 앞장 세울게요. 마모 물 좀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곽적으로 한 대 타격을 해주고요. 그리고 유비로 때려주고요. 컷! 간홍으로 마무리! 파샥! 와, 소용돌이! 소용돌이를 익혔대요? 와, 드디어 이제, 와, 마법사의 길로 접어드는 건가? 소용돌이를 배웠대요. 간홍이랑 관우가 레벨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잘 키워놨으면은. 레벨이 똑같아요, 관우랑. 자, 간홍으로 마무리, 아니다. 유비로 마무리 해줄게요, 이제. 네, 이제 유비를 육직게 추천해요. 유비로 마무리 해줍시다. 어, 잘 안 움직이네, 진짜? 술을 손에 넣었다. 여기서 때리면 되나? 그럼 달려들겠지? 일단 여기서 대기할게요. 어! 어, 뭐야.
뭔가 쓰려고 했는데 안 통했죠? 일단 각적 뒤로 빠져줍시다. 뭐야 이거? 뿅뿅. 간홍으로 마무리 해줍시다. 아니다, 간으로 마무리 해야 되나? 30턴이에요, 30턴. 30턴이에요. 와, 많이 센데? 박적으로 한 대 때려도 안 죽겠죠? 박적으로 때려도 안 죽겠지? 거기? 이제 일기투 걸까? 그냥? 100 남았는데? 자, 일기투 걸게요. 또동또동또동또동. 너도 아까 죽은 엄강처럼 지옥에 보내주겠다. 각오해라. 미친. 아니 이렇게나 강하다니. 넌 상대를 잘못 거는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 일격이다. 기어푸슈. 나도 아직 멀었군. 이까지 상대로 애를 먹더니. 잡았죠. 장비를 못 키웠네. 장비를 뭐라고? 청하의 국의가 공손창공에게 돌파당했다고? 할 수 없군. 주공이 계신 계교로 돌아가자. 빌어먹을 조금만 더 힘이 있었어도 장압을 막을 수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원수의 본군이 있는 계교로 갑니다. 자 세이브하고 갑시다. 뭐야 바로 들어가는 거야? 보호 교환 한번 해줄게요. 술이랑 콩이 별로 없네. 와무팔무방지위원회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계교 전부이다. 네. 와무탈모방지위원회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한번 싸워볼게요. 됐어. 종료. 똑똑똑똑. 오늘 켜낭인가요? 네? 이거 켜낭할 수 있어요? 적군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 신제자 문추 공손찬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라. 내 이름은 문추 공손찬. 내 목숨도 이제 끝이다. 이런 원군은 아직인가? 주공 여기는 제게 맡기십시오. 문추야 간다. 비례미는 비켜봐. 오 싸우네요. 완우탈모방지위원회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완우탈모방지위원회님 편안한 답수가 반응이 있는데요. 네,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 탈모방지 위원님. 켜낭 가자고요? 아니, 이거 켜낭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엄청 길다고 하던데. 막, 한 달, 두 달 걸린다고 막, 다들 그렇게 말하시는 거 보면 길 것 같은데요? 오! 좋은이야, 얘가?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네? 기다려봐! 이번엔 내가 상대하마! 에? 어떤 놈이야? 오, 좋은이랑 붙네요? 11레벨이야? 이 어리석은 놈이 공손창과 함께 이 지옥에 보내주마. 우와 휙. 오 제법인데 일단 후퇴다. 에잉. 휴 큰일날 뻔했다. 고맙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오. 아 저는 조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소 미스테에 있었습니다만 원소에게는 충신구민의 마음이 없음을 알게 되어 그를 떠나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원소는 이런 아까운 사람을 잃다니 어떻소? 나에게 힘을 빌려주지 않겠소? 헤이! 아니 공천... 공손찬님 저 군대는
병원에 유빈님 군대가 아닌가? 얘들아, 유빈님의 언군이 도착했다. 형님! 어쨌든 늦지는 않은 것 같다는. 네, 월터미티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공선차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달려왔습니다. 가세하겠습니다. 형님! 적은 대만 사령관 지원원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저가는 팬인데요 하는 목소리가 장멋지게요. 아, 네. 장멋지네요. 네. 마모 탈모방지 위원회님 쿠키 한 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팬이시라고요? 수염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주공 뭘 두려워하십니까?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그렇건 좋다. 전부 지옥으로 보내라. 턴이 40턴이야? 원소의 퇴각, 그리고 유비가 군량 창고를 빼앗는다. 오케이. 갑시다. 네, 저 풍성해요. 이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제가 그거 있다. 복병 있다. 여기 복병 있다. 여기 느낌에 여기에 산적들 한 3마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산적이랑 궁수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님 말고 군량고는 우측 상단에 있음.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 어렵다는 개교 전투인가 본데요. 한번 제가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일단 다 죽여야 되겠는데? 공손찬이랑 조은이랑 이거 주비가 경험치 다 뺏어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조은이랑 얘들부터 이제 다 죽게, 일단은 턴 넘기면서 애들 다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장비와 문체 일기토? 알겠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소를 격파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군량을 잡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둘 다 하는 게 목표예요? 아,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라고요? 알겠습니다. 곽적하고 유비가 산 넘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군량고를 터는 게 좋으려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자, 산 넘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산 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서 복병들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복병들. 원소 목다라고요? 어떻게 하지? 아, 결정장애 있어가지고 진짜 원소를 죽여야 될지 군량을 먹어야 될지. 군량 터는 게 아무래도 더 쉬울 것 같은데. 경험치 50% 먹는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군량 털로 한번 가볼게요. 군량 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험치 50%인데 뭘 먹어야지. 자, 관우가 더 세니까 관우를 여기다 넣어주고 장비는 여기서 기다려주도록 합시다. 아, 관우한테 언어도 주라니까 말을 안 들어. 아, 언어도요? 근데 언어도 쓸 수 있어요? 관우이? 관우 공수잖아요. 언어또를 쓸 수 있어? 공손찬 죽겠다. 아, 데미지가 올라가요? 게임 잘못 만들었네. 그죠?